트위터 보다 보면 1BTC equal 1BTC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이렇게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를 할 때 자꾸 이제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거기에 막 못 꽂혀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막 항상 막 마음도 불안하고 동요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코비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님 모시고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이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네. 코빗이 점유율 기준으로 네. 국내 3대 거래소에 등극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뭐 이벤트를 좀 여러 가지 했는데 예, 그런 게 좀 잘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 이벤트 혹시 아직 진행 중이면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위믹스 관련된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작년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했고 네. 1월 말까지니까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빗 거래소 가셔가지고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네, 확인할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여해 주시면 근데 또 무료로 또 코인들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저희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가볍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센터장님께서도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뭐 주변 연락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근황 어떠신지 좀 간단히 말씀 주십시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뵀던 게 10월 달이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연말이 되니까 예, 이제 그 2024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그 2023년 전망 리포트도 발간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오늘 그 전망 보고서를 오늘 저희 또 채널에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야기에 들어갈 텐데요. 코비 리서치 센터가 매년마다 이 한 해 동안의 전망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화폐 현상에 관한 네. 이 고찰이 가장 흥미로웠고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찾고 싶었던 답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차례대로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이 무엇이고 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이제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 수단 그다음에 회계 단위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환 매개 수단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인류가 이제 협업을 하면서 뭔가 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협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give and take인 네.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제 기부만 하면 되지만은 예, 잘 모르는 사람이랑도 협업을 하려면은 give and take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상대방이 가치가 있는 걸 막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갖고 있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 아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를 그게 한 우연히 안 맞아 떨어지면 이게 교역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환 매개 수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교환 매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물건은 이 당사자들이 가치가 있다고 합의를 본 물건이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환 매개로서. 네. 그러니까 이 교환 매개 수단 그 앞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습득한 상황이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환 매개 수단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가치 있는 걸 측정을 할 때 이거는 만약에 조개를 교환 매개 수단으로 썼다면 우리 과거에 동아시아에서는 많이 조개를 많이 썼잖아요. 네. 뭐 조개 한 세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쌀을 주면 이건 조개 뭐 한 다섯 개 정도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이제 어떤 가치의 단위로 측정하는 단위로 회계 단위로 쓰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교환 매개 다음에 오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뭐 호주나 뭐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도 이런 뭔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교환 매개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는 이제 뭐 감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쓰고 그 교환 매개로 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영화에서. 네. 근데 제가 커피 브레이크에서 언급한 건데
그 샘 뱅크맨 프리드가 법원에 이제 출두를 하려고 이제 이발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발을 하려면은. 근데 요새는 브루클린 그 감옥에서 교환 매개로 쓰는 게 담배가 아니래요. 이것도 이제 금연이라서 네. 담배가 더 이상 안 쓰이고. 네. 근데 고등어 절임 조림 무슨 캔 그 깡통을 갖다가 화폐처럼 쓴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네. 특이한 초이스인데 어쨌든 고등어 조림 캔을 갖다가 주고서 이발을 하고서 법원에 출두했다고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여담인데 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화폐 세 가지 기능을 어떤 물건에 부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법령으로 그냥 정해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화폐고 네. 이거를 이 세 가지 기능에 다 써라. 네. 그게 우리가 익숙한 화폐들이죠. 네, 법정 화폐들이. 예, 그게 법정 화폐죠. 네. 그게 우리들이 익숙한 화폐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물건이 천천히 차례대로 하나씩 습득을 해가면서 회계 단위까지 가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에서는 조개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쓰였고 그러니까 우리 한문에 보면은 재벌 뭐 이런 단어 조개 패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소금이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네. 셀러리 이런 게 이제 썰트에서 왔다고 그래요. 라틴어에서 이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금 같은 거는 이제 오랫동안 잘 보존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합의한 물건은 금이었다는 거죠. 예, 다른 거 다 물리치고 네.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게 이제 금인 거예요. 네. 그래서 1871년에 유럽에서 금본위제를 다 이제 세계 유럽 열강들이 네. 받아들이게 됐군요. 그 전까지는 네. 은하고 금이 같이 쓰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보불전쟁이 끝나고 이 전후 문제 처리를 하면서 뭔가 피해 보상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때 다 금으로 하자. 우리 네. 다 금으로 통일해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다 금으로 된 거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네. 비트코인은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네. 이 순서대로 이제 이게 순서대로부터 차근차근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라는 19세기 경제학자가 이걸 자기 책에 잘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물건이 화폐가 되는 과정, 그 화폐 현상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소장품이나 뭐 콜렉터블 이런 걸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교환 매개 수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회계 단위가 된다. 네. 예, 이렇게 그 사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비트코인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가치 저장 수단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이 가치 저장 이후에는 네. 이제 이 비트코인이 점점 더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들도 확보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저변이 더 많이 확대돼야죠. 지금보다도. 예, 지금은 네.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잖아요. 아,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교환 매개로 쓰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제가 이거 박 작가님한테 커피를 갖다가 사려고 그럴 때 나도 비트코인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 저변이 확대돼야지 사용될 수 있으니까 더 이게 보급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 교환 매개로. 물론 지금 뭐 엘살바도르나 이런 일부 쓰이고 있지만은 네. 본격적인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기회비용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커피 사 먹는데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피자데이에서 그 만 BTC 가지고 피자 사 먹은 그 사람을 맨날 기리잖아요. 그렇죠. 라슬로 헤네츠. 예예. 그 꼴이 안 나려면은 지금 막 비트코인을 이렇게 커피 사 먹는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 써요. 교환 매개 수단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보유를 하고 저변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오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네. 원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수준인지 저도 모르겠으나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가격적인 업사이드가 되게 제한적인 날이 올 거고 네. 그때는 커피 스탠드 써도 기회비용이 크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환 매개 수단으로 안 쓰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용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업사이드를 인조이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예, 교환 매개 수단으로 나중에 쓰이면 좋지만은 안 써도 지금은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시가총액이 훨씬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어떻게 보면 좀 정점을 찍는다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텐데요. 이 현물 ETF가 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올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현물 ETF 외에도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높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물 ETF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사용되긴 했으나 코인베이스나 뭐 코빗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계좌를 열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만 그거를 사용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부는 한 뭐 저기도 이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뭐 추정에 따라서는 뭐 100조에서 200조 달러 정도 이제 부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오기 용이하게 만드는 어떤 그 투자 수단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저변을 지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확대해주는 차원이 다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럼 ETF 외에도 뭔가 또 거대하게 뭔가 이거를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입지 강화해 줄 노선들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ETF만큼 크지는 않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좀 메이저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국내는 없지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빈후드나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데 보면 인터랙티브 브로커나 이런 데 보면은 원래 이제 주식 트레이딩 앱인데 여기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제 거래 지원 대상에 포함을 최근에 시켰거든요. 로빈도 좀 됐고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최근에 했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저변을 확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이 잉여 자금을 투자한다든지 마이크로스트라테지나 뭐 이런 게 그런 테슬라라든지 그런 게인 거고 그다음에 주권 국가들이 꼭 뭔가 화폐를 안 쓰더라도 뭔가 투자 대상으로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는 거죠. 그건 뭐 공적 연금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국부 펀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그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그런 사건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벤트들 중에서도 현물 ETF가 단연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임팩트 면에서는 이만큼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자, 그러면 이제 현물 ETF 관련해서 지금 블랙락에게 CC가 계속 요구했던 게 캐시 올리 방식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캐시 올리와 인카인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캐시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뭐 어떤 매도할 때 세금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수요가 기대만큼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SEC가 마지막에 뭔가 이걸 가지고서 뭐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있죠. 이게 이제 둘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이 블랙락의 SEC의 의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이해하려면 이제 ETF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ETF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고 기초 자산 가격을 추적하는 주식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주식이 기초 자산 가격을 어떻게 추적을 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랑 되게 비슷해요.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ETF 같은 데서 어떤 영감을 얻어 가지고 만든 건데 결국에 뭐냐면은 ETF가 이제 펀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 ETF다 치면은 금 ETF를 사겠다고 누가 매입을 하면은 한 예를 들어서 뭐 1억 달러 했다. 그러면 1억 달러치의 ETF 주식을 그 사람한테 발행을 하고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일종의 이 펀드에 대한 지분 증표인 거죠. 그리고 그 펀드는 그 1억 달러를 가지고 금괴를 사는 거죠. 그게 기초자산이니까. 그래서 그 펀드 안에 집어넣는 건데 이 안에는 될 수 있으면은 금괴 외에는 딴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에 이 펀드는 금 가격을 잘 추적을 못하게 되니까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 트래킹 에러가 자꾸 벌어지니까 최대한 다른 어떤 채무나 자산은 다 최소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 외에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또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ETF 주식이 금 가격을 기초 자산이 금 가격을 추적을 하려면은 호환이 돼야 돼요. 기초 자산하고 주식하고. 왜냐면은 ETF 주식을 증시에서 거래를 할 때 순간적인 어떤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이 펀드에 담긴 순자산 가치에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뭐 매도 물량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매수 물량이 나온다든지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럴 때 이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금 ETF에서 금 주식 ETF 가격이 갑자기 이제 떨어졌다 많이 그러면은 그 떨어진 주식을 사가지고 싼 값에 사가지고 5% 정도 이래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그럼 5%의 그 싼 가격에 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금이랑 호환을 하는 거죠. 금이랑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인카인드 리뎀션인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게 인카인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 금괴 시장에서 팔면은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5% 차익이 자기의 그 차익거래 프로핏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ETF가 만약에 5% 프리미엄에 거래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금을 사는 거죠. 금을 사가지고 금을 펀드에 갖다 주고 ETF 주식을 받아서 그거를 시장에서 5% 지금 프리미엄에 대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에 팔면은 그 5%의 차익 수익이 되는 거고. 네. 이게 그럴 경우는 이건 이게 이제 인카인드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고. 네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인카인드라는 게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현물 가지고 납부를 한다든지 환매를 받는다든지. 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ETF랑 기초자산 가격이 벌어졌을 때 네. 이게 다시 빨리 닫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블코인이랑 같은 거죠. 스테이블코인도 뒷단에 US달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테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0.95 뭐 이렇게 이게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0.95의 그 테더 USDT를 사가지고 네. US달러로 바꾸니까 그래서 차익 거래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일치된 예, 가격이 맞아지는 네. 그런 원리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은 네. 캐시랑 이게 뭐 인카인드 크리에이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ETF는 이게 현물과 현금 납부 환매가 다 둘 다 돼요. 아, 둘 다 원래 예, 원래 둘 다 다 돼요. 예. 보통 80%가 그런데 20% 정도는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 20% 정도는 캐시 크리에이션만 된다고 합니다. 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20%면 뭐. 생각보다 많은. 생각보다 많아요. 예,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런 식으로 하자고 SEC가 제안을 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네. 현물을 사는 행위를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비용 면에서나 그러니까 사람도 또 고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거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마켓 메이커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블랙록의 ETF 같은 경우는 제인 스트리트랑 JP 모건이 이제 마켓 메이커 되겠다고 이렇게 발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코인을 이런 마켓 메이커들이 직접 하는 건데 네. 이걸 갖다가 캐시 크리에이션만 해버리면은 비트코인 안 건드리는 거죠. 제인 스트리트나 JP 모건은 네. 그리고 블랙록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해가지고 뭐 이걸 골탕 먹이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네, 하는, 그런 예, 얘기도 많이 그래 있어.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두 명 있잖아요. 네. 지금 ETF 애널리스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세이파트. 네네. 네. 그 중에 한 분이 무슨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세금 때문에 불리하다. 근데 그분이 좀 약간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모든 ETF가 그 설계 방식이 다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픈엔드 펀드처럼 된 거는 그 말이 맞는데 게런터 그랜터 트러스트라는 비이클을 사용을 해가지고 ETF를 구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초자산 매도하는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방식이 복잡한데 되게 다양하네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커머더티 ETF들 금이나 뭐 구리나 뭐 이런 커머더티 ETF들은 대부분 다 그랜터 트러스트를 사용을 해서 ETF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ETF 신청서들도 대부분 다 그랜터 트러스트예요. 아. 예. 그러니까 기초자산 레벨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득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이거 캐시 크리에이션만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어차피 이제, ETF 매도할 때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 ETF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매도했을 때 그 단에서 이제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거지. 네. 그 펀드 내 자체에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도 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럼 왜 그랬냐 왜 SEC가 그걸 주장을 했느냐 네.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제인 스트리트나 JP 모건 같은 그런 증권회사가 이 비트코인을 직접 다뤄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게리 겐슬러 같은 사람이 좀 깨림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특별하게 되게 심하게 뭔가 차별을 두거나 아니면은 뭐 완전히 다른 방식을 구사하거나 이런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ETF 이후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격 변동 관련해서 궁금증들이 많을 텐데 이건 이제 JP 모건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고 싼 가격에 다시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ETF가 출시되고 승인됐을 때 급등한 이후에 매도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네. 네. 뭐 그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스트라테지를 그렇게 갖고 가겠다는 분들이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흔히 주식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그 buy the rumor, sell the news 뭐 이런 그렇지. 원칙에 따라서. 네. 모두가 아는 호재고 소진이 됐으니까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은 예 물론 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게 그런 단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저는 잘 예측을 잘 못하겠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긍정적인 이유는
출시하자마자 이게 뭐 떡상할 거라서 제가 이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대도권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 길이 뚫리는 영구적인 어떤 길이 생기는 네.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표출되는 방법은 오랜 시간 거쳐서 하는 거죠. 6개월, 그렇죠. 1년 해가지고 자금이 쭉 계속 조금씩 들어오는. 그러니까 뭐 아까 예도 들었지만 경부고속도로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 이제 여기가 제도권 자금이라 치고 네. 부산이 이제 비트코인이고 네. 경부고속도로 있기 전에는 이게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근데 경부고속이 딱 생기면은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다고 당장 다음 날부터 뭐 그냥 차가 막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비유가 예. 너무 좋은데.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의 그 인프라이긴 한데 네. 그 효과는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느낀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는 거죠. 이것도 이 현물 ETF가 생기는 그 긍정적인 효과라는 거는 딱 나온 뭐 그 다음 날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호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저도 센터장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고, 저도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네. 장기적으로 진짜 큰 호재니까 꾸준히 계속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말씀이 딱 센터장님께서 그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원래는 제가 이제 가치저장 다음으로 교환수단, 교환매개수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회계 단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쭤볼 텐데, 비트코인이 회계 단위까지 간다는 거,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고, 이 과정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또 중요할까요? 네, 이제 회계 단위로 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치를 표기하는 방식을 그 물건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BTC가 만약에 회계 단위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뭐 커피가 5,000원 이런 게 아니고 뭐 0. 뭐 모르겠어요. 뭐 사토시겠죠, 이러면은. 뭐 연봉이면은 연봉이 뭐 1억이다 치면은 2 BTC 뭐 이런 거고. 차 한 대에 1 BTC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예, 사람들이 BTC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회계 단위 한국 사람들이 회계 단위를 다 원화로 다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외국에서야 외국에서는 뭐 와인 한 병에 얼마야 하고 달러로 얘기하면 그게 원화로 얼마인데 꼭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감이 잘 안 오니까 네. 네, 그 사람은 이제 회계 단위를 원화로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인 거고 이제 BTC가 그런 어떤 지위에 간다는 거죠. BTC가 회계 단위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탠리 제본스의 그 이론에 의하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고 네,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 이제 BTC를 많이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그게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진정한 뭔가 화폐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까지 간 거랑 투자 가치가 지금 있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 예예.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가끔 인터넷상에서 트위터 보다 보면 1BTC equal 1BTC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이렇게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요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를 할 때 1BTC의 원화 가격이라든지 1BTC의 달러 가격이라든지 이걸 자꾸 이제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가치를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막 너무 꽂혀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막 항상 막 마음도 불안하고 동요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금 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법정화폐로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스마트한 그런 가치 측정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생긴 어떤 프레이즈인 것 같고요.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이거 갖다 법정화폐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비트코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누군가가 시작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와, 안 그래도 제가 1BTC는 1BTC 이거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고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어떤 큰 흐름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나씩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2024년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보고서에서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올해 최소
얼마나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가격이 지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예, 뭐 저도 알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가늠만 할 뿐이죠. 예, 가늠만 할 뿐인데 일단 그 저희 리포트에는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에서 최소한 4조 5천억 원 뭐 많게는 한 5조까지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한 3배 정도 오르는 거예요. 네, 최소 3배 오르는 그런 규모의 어떤 팽창을 얘기를 한 거였고 그런 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고. 그래서 그 근거는 그냥 과거 코인 불장 사이클 보면은 시가총액이 많이 팽창했을 때는 한 너무 과거까지 가지 않고 한 2017년 정도부터 봤을 때 왜냐면 옛날에 너무 과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지금이랑 별로 좋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2017년 전 사이클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한 20배 정도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 최근에는 한 3배 정도 올라갔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그 중간 정도 레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한 거고 좀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 밑에 레인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사이클에 비해서는 이 제도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3배 늘어나는 것도 뭐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예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보수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는 예. 너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가총액 전체 규모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잡혔는데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를 좀 따로 떼서 하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성장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그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이 안 올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싶어서 예, 담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대로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가 된다면은 네. 비트코인 지금 가격에 한 3배 정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한 14만 불 정도? 14만 불. 네, 15만 불, 14만 불 그 정도의 레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4만 불이면 지금 하나로 환산하면은 1억 원 훌쩍 넘는 금액이고 그렇죠. 네. 2억까지는 좀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전망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사실 이 가격 전망은 좀 많이 부담이 좀 되는. 그렇죠, 부담이 있죠.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게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망이 맞았나 이걸 했을 그쵸, 때 그쵸, 네. 가격에 대한 걸 가장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꼭 첨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직, 어떤 논리에서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를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각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목표가를 좀 산출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